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2022년 6월 4일 토요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이제 6월 첫 경마, 오늘 금요 경마가 끝났고요. 이제 토요 경마입니다. 야, 요즘 경마가 진짜로 맞춰먹기 힘들게 상당히 많이 터지는데요. 아무래도 조교사 관리사들의 어떤 그런 것도 또 핑계 아닌 핑계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경마라는 게 항상 그렇지만 도저히 그 이해가 안 되는 조합으로 올 때 있는 경주가 군데군데 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좀 힘이 든대요. 자, 오늘 토요 경마도 뭐 4개인가 5개인가 맞춘 것 같은데 뭐 맨 잡배당이고 기억나는 게 제주 5경주밖에 없습니다. 대가리 팔렸던 6번마 임명장을 꺾고 1번마 안덕최고의 4번 경성스타 1번 4번 10.3배였죠 한 방으로 찍어 먹은 거. 나머지는 뭐 제주 1, 제주 2, 다음에 뭐 부산 6, 뭐 메인 승부는 뭐합니까? 배당도 6배인가 7배밖에 안 나와가지고 별로 재미가 없었습니다. 오늘 1, 3착으로 됐던 것 중에서 7경주, 부산 7경주가 8대가리에 3번 나이스 최강 20배짜리. 야, 거기 뭐 5번마 쏜살처럼이 또 선행으로 옆에서 꽂으면서 우리 막권을 또 1, 3착으로 밀어냈고, 제주 메인 4경주도 또 1, 3착으로 밀어냈죠. 6번 공간비행, 7번 북극성, 9번 쾌속팡우. 3마리가 이렇게 동시에 들어온 것 같았는데, 야, 때리, 놓고 때린 6번이 또 하필이면 아쉽게 3착이더라고요. 6 놓고 7 놓고 아무거나 다 있었는데. 자, 아무튼 토요 경마, 금요 경마가 이렇게 지나갔고 이제 토요 경마입니다. 좀 한구라에 좀 목이 말라왔고들 계실 건데 조철 역시도 지금 약이 올라가지고 칼을 지금 박박 갈아놓고 있는데, 한구라 주는 날이 좀 내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토요 경마 오늘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실전 배팅 승부처. 자, 과천은 3, 4, 7, 9, 제주는 1, 4, 6. 그 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이 4경주, 9경주. 제주는 4경주, 6경주. 자, 요렇게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그, 우리 회원 중에 어떤 분이 아마 이 방송을 또 보고 계실 건데 저한테 문자가 와가지고, 왜 항상 메인 승부는 후반부 마지막 경주만 들어가 있느냐, 이렇게 또 문자가 오셨어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뭐 초반에 1경주에 갈 때도 있고 초반에 붙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고 제가 보내드렸는데, 메인 승부라는 게 개념이 좀 그렇잖아요. 사실 1, 2경주에 웬만한 거 아니면 초장부터 쌍코피 터지고 들어가면은 부담 가죠. 사실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도 조철은 가끔 가다가 초반전에 메인 승부도 꽤 들어가는 예상가인데, 뭐 아무튼 일부러 후반부에 잡고 그런 건 아니고, 왜 그러냐면 대부분 이 앞에 경주가 육군 경주,
똥말들 경기 이런 게 많죠. 일단은 4군 이상 올라간 경주들에서는 얘네들이 보여준 게 그래도 꽤이 데이터들이 축적이 돼 있기 때문에 승부 때려먹기가 좀 수월한데 뭐 신마들이 많이 꼈다든지 미승리마들 오글오글한다든지 이런 거는 눈에 띄는 복병마가 없으면 그런 거 승부 잡기가 상당히 곤란하고 그렇습니다. 뭐 승부 경주가 몇 경기 있으면 어때요? 맞춰 먹는 게 중요한 거지.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들어가겠습니다. 과천 3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인데요. 국산 5군 1200 핸디캡. 2번마 미러클 도터입니다. 2번마 미러클 도터. 승군전을 맡기는 했습니다만은 빅파라하고 공백 이후에 두번 손을 맞추고 있는데요. 요놈이 올 초에 1월 달에 김태희 기수 낙마시킨 놈이죠. 뭐 낙마시켰어도 잘 뛰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 선행받고 한 바퀴 돌고 승군을 했는데 이번 경주도 뭐 5군 마필들 그렇게 센 놈들이 별로 안 보여서 2번마 미러클 도터 뭐 대가리 팔리고 대가리 들어오는데 이상이 없겠다. 자, 그럼 요거 2번마 미러클 도터를 놓고 한방 찍어 먹긴데요. 자, 이 2번마 미러클 도터 리카디 마방의 마필인데 뭐 얘는 대가리로 놓고 가는 경주인데 후차권에 고만고만 이렇게 아사무사하게 팔립니다. 배당판이 상당히 지저분하게 팔릴 것 같은데요. 이 놓고 지저분하게 팔리는 이런 배당판인데 이번에 승부로 잡은 이유는 이 많은 후차권 가운데 불안한 인기마 한두 마리는 쳐낼 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쳐낸다면은 충분히 짭짤한 배당으로 한번 붙어볼 수가 있겠다. 우리 징검다리 UCC를 들어오시는 우리 팬분들께 하나 팁을 드리면 여기 1번마 유쾌한 선택도 상당히 많이 팔리죠. 1번 게이트에 조상범이. 하지만 이게 휴양 전에는 잘 뛰었습니다. 휴양 전에 뭐 9월달, 10월달 이럴 때잘 뛰었죠. 이때 파워박스하고도 들어오고 그다음 경주도 대길이 팔렸다가 3착. 그다음 경주도 정재인이가 탔는데 대길이 팔렸는데 부러졌고 앞에 붙다가 부러졌죠. 그다음에 이제 휴양 갔다 와가지고 주행심사 다시 받았는데요. 뭐 별로 특별한 질병 내역은 별로 없습니다. 뭐 휴식 차원에서 좀 갔다 왔나 본데요. 자, 요 1번마 유쾌한 선택이 많이 팔리기 때문에, 자, 요거는 여러분들께 안 보는 마필이다. 꺾고 갈 예정이다. 기본기는 좀 있는 그런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선행을 편하게 가야 되는데 이 2번마 미러클 도터가 또 한등빨 하고요. 5번마 마파람이라는 마필도 빠르고 10번마 큐피드 비상도 빠르고 지금 공백이 한 4, 5개월 됐는데 선행 편하게 못 받는 순간 이거는 거의 죽은 그림이다. 그래서 자 인기마 중에 이게 뭐 대길이까지 바람도 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번 게이트에 뭐 선행출하 이래가지고 그래서
자, 요거 1번마, 유쾌한 선택. 배당판에서 많이 팔릴 것 같은데, 자, 요 놈은 꺾고 가겠습니다. 1번마 유쾌한 선택, 최저배당 가는 거 꺾고, 2번마 미러클 도터를 놓고, 짭짤한 배당으로 한 방, 불안한 이끼마 필들 싹 꺾고, 찍어먹기 한방 들어가는 오늘 과천 3경주 첫 번째 승부처.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4경주입니다. 오늘 우리 토요경마 조금 메인 승부가 일찍 들어가는데요. 첫 번째 메인 승부 4경주입니다. 국산 5군 1300 레이팅 35점까지인데요. 자, 요번 경주가 재밌는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재밌는 경주인데요. 1경주와 유사하게 이놈 저놈이 많이 팔리고 있는데요. 제가 요 위에 축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있다. 달러박스 고놈은 왔다 이렇게 써놨는데, 자,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 4경주의 포인트는 일단 대가리 팔릴 마필이 10번마 라운더 펄이라는 마필입니다. 직전에 뭐 대끼리 준대끼리 팔리다가 세네 파워가 상당히 빠른 마필이었습니다. 그래갖고 9번 게이트에서 2여기가 2역답지 않게 외곽을 돌면서 좀 아쉬움을 남겼던 그런 마필입니다. 그래도 뭐 박태종 기수 열심히 밀어 제끼겠죠, 외곽에서. 티스 원더풀 자만데요. 자, 요거 4경주 메인 승부도 보시면 10번마 라운더 펄이 대가리가 팔리긴 하는데, 그죠? 배당판이 좀 지저분하죠? 10번을 대가리로 인정을 한다 그래도. 자, 그래서 우리 메인 승부인데요. 제 10번만 라운더 펄을 이겨보겠다. 이겨보겠다 하는 말. 그놈 중에 한 놈을 놓고, 달러박스로 놓고, 이 10번만 라운더 펄이 충분히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얘를 대가리가 놓고 가는 게 아니고, 조철이 노리는 하나짜리. 고마필 역시도 직전 경주에 기수가 좀 말몰이를 어설프게 해가지고, 아쉬움이 남았던 그런 마필입니다. 원하는 문짝을 딱 받았고, 등짝도 좀 보강을 했고. 자, 그놈이 달러박스 대가리입니다. 그래서 요 10번마 라운더 펄, 여기 뭐 보시다시피 대가리가 팔리고 있는데, 자, 요 놈을 뒤로 돌려놓고, 조철의 달러박스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메인 승부를 예고를 드리면서, 상한가 때려본 지가 조금 됐죠. 어제도 상한가 한 방을 못 때렸는데, 자, 오늘 4경주 메인 승부에서, 저도 역시 기다리고 있는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상한가 한방 시원하게 찢어 먹겠습니다. 자, 10번만 라운더 펄 대가리 팔리는 놈, 요놈은 못 와도 조철이 노리는 요놈은 이번엔 무조건 대가리가 왔다. 그래서 충분히 승부처로 한번 들어갈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4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로 잡았습니다.
뭐 바람 잡고 썰레발이 잡고 막 왈왈대고 그러질 않고 조용히 우리끼리 좀 한구라 때려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4경주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오늘 세 번째 승부처가 오늘 하이라이트 경주죠. 2000m로 열리는 3세 암말 경주입니다. 경기 도지사배. 지난번에 이어서 또 이제 세 번째로 만나는 암말 대잔치죠. 부산에서 올라온 1번 마 골든 파워, 그 다음에 최범현이의 라운더 스퍼트, 그 다음에 문세영이가 탔던 참 좋은 친구인데 문세영이가 정질해가지고 신영철이가 탔습니다. 자, 이 1번, 5번, 8번, 1번, 5번, 8번, 1번, 5번, 8번. 제가 요 위에다가 뭐라고 써놨습니까? 많이 팔려라. 8번. 참 좋은 친구. 자, 1번 골든파워나 5번 라운더 스퍼트나 둘 중에 한 놈은 대가리 왔습니다. 대가리 왔고, 8번마 참 좋은 친구는 껐고요. 8번마 참 좋은 친구는 꺾고, 요거 나머지 노리는 말이 한 놈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부인데, 아마, 언제야, 뭐, 월요일 날, 힐링 라이브에서 우리 저 오영렬 기자가 이 경기 도지사배 얘기를 할때 조철이 말씀드렸던 마필이 한 마리가 있을 겁니다. 한 마리 좀 복병새로 보는 게 하나가 있다. 오 기자는 뭘로 보냐 하고 제가 이제 물어봤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오 기자가 7번마 아델골드를 얘기를 했고, 오 기자가 내 기억이 그런 것 같아. 아델골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조철이 한 마리 얘기한 놈이 한 놈이 있습니다. 직전 경주에도 제가 추천을 드렸었는데 기대만큼 뛰지를 못했어요. 분명히 걸음이 또 늘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때가 5월 8일이었으니까 어버이날. 뭐 조철이 방방 뜨던 날이죠. 5월 8일 어버이날. 자, 그날 제가 이 대상 경주에서 요놈을 바치기로 추천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요번에 제가 또 한번 추천을 드리려고 월요일 날도 오 기자하고 대화를 하면서 라방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놈이 한 놈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뛸 잠재력이 있는 놈, 한 놈. 그 놈까지 해서 이렇게 딱세 마리 갖고 승부를 봅니다. 이 8번마 참 좋은 친구를 꺾어내면 충분히 붙어볼 만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대상 경주인데 1번, 5번 배당이 뭐 2.2배, 2.5배 이러겠어요. 최하 3배는 넘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마리 딱 껴가지고 잘 엮어가지고 경기 도지사배, 우리 조철 스타일에서 우승컵을 좀 찾아오겠습니다. 자, 과천 7경주 경기 도지사배 대상 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하십시오. 요거 재밌습니다. 고놈이 요번에 선전을 하면 뜨끈하게 중배당으로 한구라 건져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인기마 팔리는 뭐한 2, 3위 팔리겠죠? 신영철이가 기승을 한 8번마 참 좋은 친구는 꺾어내고, 1번 골든 파워, 5번 라운더 스퍼트, 그 다음에 달라박 산놈. 자, 이렇게 세 마리 갖고
승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7경주 경기도지사배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십시오. 자, 다음 과천 마지막 메인 승부 9경주입니다. 과천 9경주. 국산 4군 1400 핸디캡이고요. 4군 1400 핸디캡. 레이팅 50점까지 열리는 오늘 마지막 과천 메인 승부. 자, 이번 경주 역시도 달러박스 승부입니다. 오늘 달러박스가 많죠? 금요 경마는 대가리를 제가 좀 많이 잡아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 경주가 강대가리가 없는 그런 편성인데요. 봅시다. 일단 안쪽에 1번, 2번 사람이라는 별 한강보스. 이거를 보고 말씀드리는 게 낫겠다. 자, 1번, 2번 사람이라는 별 한강보스. 그다음에 3번 마 어서와. 4번 포스트원, 5번 트로팅 라일, 거기에 9번 마 원평 코드, 마지막으로 12번 마 스마트 오피서까지. 자, 뭐 나머지 마필들은 아닌 것 같죠? 이거 빅토리 카도 뭐점두개 찍혔는데 아니고. 자, 어떤 놈이 대가리냐 이거죠. 이 중에서 또 우리 조철 스타일 들어오시는 팬분들께 귀띔을 하나 좀 해드리고 서비스 팁으로 나가면 이 고만고만 팔리는 인기마 중에서 안 보는 말, 덜 보는 말. 자, 이 3번 마 어서와를 앵간하면 자르고 갈라 그래요. 이게 선행도 가고 선입도 가는데 선행 가기는 틀렸습니다, 일단. 4번 포스트원이나 5번 트로팅 라인이 빨라요. 그 안쪽에 갇힌다는 얘기인데, 얘가 직전 경기에도 안쪽에 처박히니까 걸음이 별로 안 나왔습니다. 다비드 기수. 자, 이번 경기도 선행을 못 가는 편성이기 때문에. 또한번 그런 전개가 직전하고 똑같은 전개가 저는 예측이 됩니다. 직전에도 2번 게이트에서 자리 잘 잡고 갔는데, 얘도 모래 맞으면 걸음이 좀 늘어지는 그런 놈인 것 같아요. 많이 팔리죠. 뭐 대가리까지 팔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3번 마 어서와를 꺾고, 나머지 마필 중에 조철에 달라박스가 한놈 있고, 중배당짜리, 아나짜리 붙여서 먹을 아나짜리가 한 놈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고, 대상 경주 끝나고, 한타임 쉬고 들어가는 경주죠. 자, 마지막 과천 9경주 국산 4군 핸디캡 경주에서 오늘 두 번째 메인, 인기마 어서와는 엔간하면 날린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9경주 메인 승부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경마, 여러분들과 다 승부처 한번 해봤고, 이게 제주 경마로 넘어갑니다. 제주 경마는 1경주, 4경주, 6경주였죠. 그 중에 4경주와 6경주가 메인 승부라 그랬고, 제주 경마는, 자, 오늘 1경주, 첫 번째 1경주부터 승부로 한번 때리고 가겠습니다. 원수가 풀 놈이 한 놈이 있습니다. 자, 제주마 5등급 900m 핸디캡. 뭐, 이번 제주 1경주도
상당히 혼전입니다. 제주일 경주 1번 장타제일부터 해가지고 배당판이 1경주부터 한 10배가 넘게 생겼어요. 이런저런 아리까리하게 팔리는데, 3번 마 제주영웅이라는 마필이 직전 경주 초반이 좀 밀리면서 아쉬움을 남겼던 그런 마필입니다. 10번 게이트에서 안쪽으로 들어갔고요. 이 6번 마 서부여걸은 직전 경주에 좀 인기 좀 모았죠. 근데 김홍건이가 경주거리가 늘어나니까 조금 짧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우전지 파행으로 출주 공백이 좀 있는데요. 6번 마 서부여걸이 현장에서는 아마 최저배당 대길이 갈 것도 같습니다. 직전 경주의 인기 2위였죠. 얘는 뭐 나올 때마다 2위, 3위, 1위. 항상 대가리급으로 팔리고 대길이로 팔립니다. 6번 마 서부역을. 거기에 끈끈한 모습 보이는 8번 마 명성올레도 있고, 직전에 아쉬운 두 집으로 올라왔던 9번 마 봉계자랑도 있고, 10번 마 파천왕 역시도 직전 경주 외곽으로 밀려돌면서 늦춤으로 올라왔던 그런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 외곽에 8번, 9번, 10번 얘네들도 만만치 않은 놈들이고, 자, 이 중에서 우리 조철의 팬분들이면 어떤 놈인지 알겠다. 직전 경주에 위에 써놨죠. 직전 경주에 놓고 깨졌던 요놈을 원모타임 놓고 한번 더 승부 볼 예정이다. 감이 왔죠. 어떤 놈인지. 기승기수가 마필 몰이를 좀잘 못했고, 뒷심은 다 남아 있었는데 조금 아쉬웠던 그런 마필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놈은 분명히 5군보다 더 올라갈 그런 마필인데, 5군에 이렇게 있을 마필이 아닌데 계속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그렇습니다. 제대로 타고 꼬이면 이제 그때 포기합니다. 저는 제가 노렸던 놈이 제대로 말몰이를 하고 깨졌을 때는 제 눈가리가 동태구나 이러고 인정하고 그걸 버리는데, 말몰이를 제대로 해내지 못했던 그런 말들은 계속 저는 추적을 하고 갑니다. 그 중에 한 놈이 요번 경주에 딱 출사표를 던졌는데, 직전 경주에 요놈 놓고 죽은 돈. 원모타임 다시 한번 때려가지고 제주 1경주 역시나 달러박스 승부로 가는데요. 짭짤한 배당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제주 1경주 현장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게 제주 메인 승부가 4경주와 6경주입니다. 요거는 이제 두개다 찍어먹기 승부가 들어가는데요. 자, 제주 4경주 4등급 1000m 핸디캡 레이팅 60점까지 2세 이상. 자, 4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4경주. 승군전에 앞뒷방 다 있는 2번 마 불꽃 질주 대가리입니다. 현재 2연승 때리고 이제 4군으로 올라왔는데요. 레이팅 60점까지. 다시 한번 선행전개로 원사이드하게 한번 갖다 밀어붙일 것 같아요. 2번 마 불꽃질주. 자, 요놈 대가리 놓고 뭐한 5마리 정도
6마리? 아니구나. 이거 뭐 많이 팔리네요. 조철이나 5마리인 줄 알았더만 사전 인기도를 보니까 많이 팔리네. 자, 2번만 불꽃 질주를 놓고요. 결론은 1번, 3번, 4번, 6번, 8번, 9번, 1, 3, 4, 6, 8, 9. 6마리가 꼬랑지로 팔리네요. 이 중에는 가도 안 되는 마필이 지금 배당판 바람만 잡아먹고 있어요. 한놈 노리는 놈이 사전 인기도에서 지금 밀려가지고 인기도가 좀 뒤로 돌아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뭐큰 배당은 아니지만 2번 마 불꽃 질주를 놓고 불안한 인기 마필들 싹 꺾고 찍어먹기 한방 들어가는 그런 경주입니다. 일단 앞에 가는 마필들은 2번 마 불꽃 질주 때문에 좀 괴로운 전개가 예측이 되기 때문에 2번 마 불꽃 질주는 다시 한번 원사이드하게 선행 한 바퀴 완주할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입니다. 비록 승군전이지만 뭐 5km 감량 이점에 뭐 홍건이 자가용에 좋습니다. 2번 마 불꽃 질주 놓고 싹 정리해가지고요. 불안한 인기마 뭐 빨갱이들을 꺾는 거 역시도 조철의 주특기죠. 적중 비적중을 떠나서 배당판에 팔리는 놈을 꺾고 가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1 놓고 2, 3 적중이 딱 나오면 좋은데 안 팔리는 아나짜리, 꼬랑지 백판짜리 이런 거잘 공부해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또 엮어서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4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2번 마. 불꽃 질주 놓고 불안한 인기 마필들 싹 꺾고요. 짭짤한 한 구라짜리 찍어 먹기 한 방. 예측권 20장. 첫 번째 상한가 멋지게 한번 가겠습니다. 제주 4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제가 목이 안 좋아가지고 목소리를 내려서 하고 있으니까 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뭐 이제 거진 다 했네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마지막 부산 메인 승부 6경주입니다. 한라마 게임이고요. 2등급 1400. 자, 요것도 4경주와 마찬가지로 예측권 20장 대가리 놓고 찍어먹기 한방 들어가는 그런 경주입니다. 아까도 2번이 대가리였는데 자, 요번 것도 아까는 2번마 불꽃질주였죠. 이번에는 2번마 빛의 승리입니다. 2번마 빛의 승리를 대가리로 놓고 이거 뭐 삼상승 사실 분들은 2번마 빛의 승리 제가 볼 때는 직전 경주는 이 통쾌가 워낙 원사이드하게 선행으로 잘 갔죠. 뭐, 그놈 쫓아가다가 가랭이 찢어진 게 아니고, 너 갈래면 가라, 그러고, 그닥 경합 같은 거는 안 했습니다. 얘는 딱 하나, 여기 대가리 팔릴 때왜못 들어왔냐. 완전히 그, 고착성 늦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전 경주는 우리가 이게 1번마 빛의 승리를 노렸던 그런 경주고요. 비록 직전 경주의 통쾌라는 강마, 선행 받으면 미친 척하고 하는 말이죠. 그놈한테 깨지긴 했지만,
자, 2번 마, 빛의 승리는 대가리다. 2번 마, 빛의 승리는 대가리다. 자, 근데 여기 뭐, 보시다시피, 2번 마, 빛의 승리를 놓고도 후차권이 꽤 많이 팔리죠. 이걸 제가 가끔 여러분들께 일부러 보여드리는 이유는 사전에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겐또를 좀 잡으시라고, 톡밥 좀 잡으시라고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나머지는 뭐 조철이 알아서 다 공부를 해놨으니까. 자, 문현진이의 2번 마 빛의 승리를 대가리 놓고 가는 찍어먹기.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오늘 과천도 그렇고 제주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좀 갈증이 좀 심하실 텐데 시원시원하게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 과천 6경주. 자, 오늘 마지막 메인 승부 제주 6경주까지 마치고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 자, 아무튼 경마라는 게안 된다 안 된다, 나는 가기만 하면 깨진다 깨진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경마하지 말아야죠. 제가 맨날 드리는 말씀이 어제까지는 어제까지다. 내일은 내일이다. 어제까지 잃은 돈 내가 얼만데 오늘 이겼다고 가겠느냐. 이런 생각 하시지 말라 그랬죠. 어제는 어제입니다. 아쉬웠든지 한구라 했든지 빨리 잊어버리시고. 그래, 조철도 마찬가지죠. 예상가 20년 넘게 하면서 깨졌던 거 생각 맨날 하면은 예상가 하겠습니까? 뭐 뻔뻔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닌 거고, 그거는 우리가 안 좋은 거는 빨리 잊고 좋은 거는 기억을 하고, 그런 게좀더 현명하게 사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내일 토요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는 과천 3479, 제주 146, 그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 4경주 9경주, 제주는 4경주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영상 다 보시고 나가시기 전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안 하고 그냥 보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뭐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좀 팍팍 쓰십시오.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예상 마치고, 자, 내일 토요 경마 좋은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